집이 더러우면 청소를 해주면 되고 지저분하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정리가 어려우면 모든 물건들을 다 꺼내놓고 쓰는 것들 위주로 정리해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많아도 미니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면 집이 넓어 보이고 잘 쓰는 물건들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두면 훨씬 활용도가 좋겠죠? 그런데 몸이 힘들고 어디가 아프면 또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뭘 해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긍정이 반백이지니?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누구는 그러겠죠? 그래도 긍정과 부정은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마음을 바꿔보세요. 달라진 미소를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기부터가 시작이에요. 생각이 달라지면 분명 당신의 인생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진정성을 만나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이 모래성처럼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입니다. 긍정확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내가 바라는 상태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문을 단순히 쓰기만 하는 것보다 말로도 같이 되뇌이면 효과가 더 크고 여기에 내가 바라는 상태를 실제처럼 상상하면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 쉽게 또 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였던 에밀 쿠에는 어느 날 우연히 위약효과를 발견하고 자기 암시를 치료에 이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이 그에게 약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처방해줄 만한 약재가 없어 거절했으나 환자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며 또다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된 쿠에는 고민 끝에 진통 효과는 없지만 사람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 포도당 알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자는 그 알약을 먹고 병이 나았습니다. 약효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죠. 쿠에는 이에 관심을 갖고 많은 환자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치료 효과가 포장이나 광고에 큰 효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의학 효과를 바탕으로 한 자기 암시의 놀라운 힘을 알게 된 쿠에는 사람들의 심리 치료에도 자기 암시를 적극 활용하였고 뛰어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쿠에가 자신을 찾아온 환자 또는 내담자들에게 주문한 대표적인 암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Day by day in every way, I am getting better and better.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쿠에는 모든 실수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위에 자기 암시문을 환자들에게 반복하게 하고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벽에다 붙여놓고 자주 들여다보게 하였습니다. 그는 암시문을 환자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20~30회씩 반복하게 함으로써 실제 기적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과 글씨, 생각은 모두 파동 에너지의 형태로 뻗어나가고 이를 반복하고 몰입할수록 더 큰 에너지적 존재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무의식을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2~3년씩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 목표를 이룬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루지 못했어도 목표에 가까이 도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확언은 내가 바라는 상태를 꼭 이루어진다는 일종의 자기 암시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효과는 대단합니다. 마음이 흘러넘치게 기쁜 사람에겐 병도 도망간대요. 기쁘고 행복한 상상만 하고 원하는 걸 말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정말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는 걸 입으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늘 기억합시다. 지금은 아프니까, 힘드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할래.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말해요. 난 건강하고 젊고 탱탱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잘생겼고 반드시 내가 하는 일에는 성공과 부와 명예가 따른다 라고 그리고 타인에게도 말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이런 것도 못해? 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잘할 수 있어? 어머 정말 잘한다. 잘해줘서 고마워. 이렇게요. 예쁜 말들로 하루를 채우시고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행복은 전염되거든요. 체념을 하다보면 온종일 사람들에게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죠. 지금 이 순간은 본인에게 사랑과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세요. 제 방은 그런 따뜻함이 있고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의 향기가 있는 방으로 꾸려나가고 싶어요. 외롭다고 생각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방법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이 치유가 되거든요. 저도 함께 할게요. 나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소중한 존재랍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음악 들으시면서 내가 되고 싶은 본인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